그러면 모니터는 이제 모니터는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아까 얘기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모니터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니터의 성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가 과연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내 모니터가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지 않는데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쓰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모니터가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첫 번째로는 정확한 색 영역을 표현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이 강의를 할 때는 이건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나오는 대다수 저가 모니터는 심지어 프로파일이라는 개념도 없었고요. sRGB라는 것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모니터에.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 색깔이 이상해요. 최근에 제가 그렇게 정말로 색깔이 이상한 모니터를 찾고서 너무 좋아했어요. 왜? 지금은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 근데 어떻게 찾았냐면요. 그 내비게이터 중에 아주 저가형 내비게이터가 있더라고요. 요만한 내비게이터. 걔 색깔을 보고 놀랐어요. 아주 희한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제는 그런 모니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색깔을 재현하는 건 여러분이 눈으로 보셨을 때 모니터 색깔 이상하다라고만 느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모니터들은 정확한 색 영역을 일단은 갖고 있어요. 이게 뭔지 개념을 파악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도 이 색깔에 대한 걸 고민하기 시작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 리뷰했던 모니터들이 대부분 그지 같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모니터 포유라든지 여러 가지 분들이 있었죠. 설명을 해주시면. 그리고 실제로 LG나 삼성의 엔지니어 분들이랑 미팅을 했을 때 그분들은 정말로 엔지니어였지 컬러에 대한 개념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많이 평준화돼서 올라오긴 했지만 쉽지 않아요. 첫 번째는 개조예요. 개조라는 것은 각각의 단계를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잘 표현하는다. 이거는 모니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훌륭한 놈과 중간급과 그 다음에 아주 형편없는 거 세 개를 나란히 놨을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다름을 느낄 수 있어요. 문제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래서 까다로워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써보세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 모니터의 재구매율은 엄청나요. 저희는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제일 먼저 기존 고객한테 먼저 보내요. 그러면 반드시 돌아오세요. 문제는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모니터가 고장이 안 나. 짜증나요. 좀 고장났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그런 형태로 봐서 이런 거는 일단 개조를 표현해 보세요. 요 정도에서 일단 하급과 중급은 구별이 돼요. 딱 뿌려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마젠타키가 살짝 돌거나 중간에 사이안키가 도는 애들은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 지표 하나만 가지고도 모니터의 품질을 많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이 돼야만 요런 것들이 없어야만 실제로 블랙앤화이트도 제대로 보여. 블랙앤화이트를 지표로 쓰는 이유는 단순해요. 사람이 컬러보다는 블랙앤화이트를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색깔이 끼느냐 안 끼느냐는 바로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DUE라고 보통 저희 A조에서는 DUE라는 기술이에요. 특허 기술이고요. 지금 오랫동안 A조가 화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쓰는 방법은 이래요. 균일한 모니터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LCD 패널이 있으면 조명이 뒤로 가죠. 얘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LED가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밑에나 엣지나 이런 데 조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균일하게 색 밝기를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균일하게 하겠다고 어떤 엄청난 대기업에서 멋있는 방법을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10년 전에 이 뒤에다 LED를 균일하게 박았어요. 200개를. 그런 다음에 밝기를 똑같이 해놓은 거야. 그때 처음 봤더니 오 좋아 밝기가 균일해. 그런데
한 두 달 지나니까 LED가 하나 나가. 그러니까 그쪽이 멍든 것처럼 하나 시꺼매졌어요. 그러다 또 이쪽이 나가. 그럼 또 이쪽이 멍든 것처럼 시꺼매졌어요.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에이조에서도 그 고비도 모니터, 예를 들면 레이더용 모니터나 선박용 모니터가 있어요. 선박용 모니터는 배가 이렇게 턴할 때 햇빛이 들어오면 레이더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보일 수 있도록 밝기가 태양보다 밝게 계속 바뀌는 모니터가 있어요. 얘는 뒤에 LED가 들어가요. 균일하게 바뀌는 거. 근데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LED판을 통째로 교환할 수 있어요. 모니터를 계속 쓰기 위해서.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균일하게 만드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예를 들면요. 요 모니터가 있으면 밝은 거를 어두운 거를 각각의 차이가 나는데 어두운 걸 밝게 만드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밝은 걸 어둡게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DUE라는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모니터를 이렇게 분할을 해요. 화면을. 그 다음에 각각 섹터별로 밝기가 어떤지를 측정해요. 그런 후에 어두운 데는 그냥 놔두고요. 밝은 데는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걸 기준으로 평균적인 밝기가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조정을 해요. 그럼 이걸 조정한 다음에 이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모니터 구조에서 보면 뒤에 LCD라고 불리우는 판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초기값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항상 마이너스 2 스텝이 되도록 밝기를 컨트롤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아까 모니터가 고장나서 오면 저희가 패널 바꾸고 나서 뭐 입력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 DUE 값이에요. 패널마다 달라요. 똑같은 제조회사에서 똑같이 생산돼가지고 똑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모니터인데도 달라요. 그래서 각각을 다 제조해야 돼요. 실제로 A조 공장에서 모니터가 생산될 때는요. 얘를 처음에 패널을 연결해서 한 8시간 동안 에이징을 한 후에 자리를 잡은 후에 암실에 들어가서 기계가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찍어요. 측정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런데 그거를 수작업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8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수리할 때는 저희 엔지니어가 그걸 수작업으로 다 다시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마다 이거에 대한 고유 정보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고유 정보가 모니터 안에 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된다고 이 기능이 다 있진 않아요. 이거는 DUE라고 해서 A조의 특허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쓰는 건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면 조절에 대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모니터를 좀 빨게, 붉게 만들고 싶다. 파랗게 만들고 싶다. 혹은 내가 종이가, 쓰는 종이가 좀 노래. 그래서 이 종이 색깔과 모니터의 베이스 색깔을 맞추고 싶다. 그럴 때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대다수의 모니터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OSD에 레드, 그린 뭐 이런 걸 눌러서 조정하는 거예요. 혹은 색온도 뭐 6250, 6220, 6000 얼마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맞추는 거 좋다 이거야. 내가 손가락이 아주 현란해가지고 그걸 다 맞출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맞춰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동생이 와서 너무 빨간데 두 번 눌러놓으면 못 찾아요. 내가 뭘 건드렸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쉽게 조절할 수 있느냐가 모니터의 성능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된다는 모니터들은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이용해서 색포정을 했으면 최소한 앞에 있는 버튼이 눌리지 않는 락킹 기능은 있어야 돼요. 하면 조정은 못하게 해야지. 누가 와서 건드리면 어떡할 거야. 내가 찾을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니터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니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얘기 또 뭐가 있을까요? 하드웨어나 뭐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 의미 없어요. 아까 다 설명드렸고요. 이거 복잡해요.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 보다요. 요거를 제가 이게 어저께 편집한 거랑 또 다르네요. 오늘 보니까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보여드릴 건데요. 재밌게도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의 초기 단계는 여기부터가 아니라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의 단계가 초기 모양새는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과 동일해요. 쉬프트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키노츠를 쓰다 보니까 PPT는 익숙지가 않아서요. 자,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의 초기 단계가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과 동일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단지 기계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과정을 보자고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되는 곳에서 에이저 모니터는 컬러 내비게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이런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는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타겟이라는 게 존재해요. 타겟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니터가 어떤 색으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에 대한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2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뭐 30개가 됐든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런 거예요. 내가 유명한 포토그래퍼예요. 나는 사진을 찍어서 첫 번째로는 잡지사에 보내요. 그래서 잡지사 편집장이 볼 수 있게 편집장한테 하나 보내고요. 그 다음에 출력할 수 있게 편집부한테 하나 보내야 돼요. 출력용 데이터로. 그 다음에 그거를 내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니까 내 홈페이지 웹디자이너한테 줘야 되고요. 이걸 잡지가 끝난 후에 스타포터 에이전시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스타포터 에이전시한테 하나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나의 책을 만드는데 책에다 뽑아야 되니까 내 책 편집 디자인하는 애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내는 원고가 한 네다섯 군데가 있죠. 얘네들이 쓰고 있는 모니터가 다 달라요. 근데 나는 완벽한 포토그래퍼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모니터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 시뮬레이션에서 리스트업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작가한테 보내야 돼. 편집장한테 보내야 돼. 그럼 여기서 편집장 모드로 바꿔서 색깔을 점검하겠죠. 그리고 전화가 왔어. 편집장이. 아, 이거 내가 보기엔 좀 노란 것 같은데 우리 좀 파랗게 좀 가면 안 될까? 좀 차가운 느낌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편집장 모드로 바꿔서 모니터를 보면서 아, 이래서 얘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편집장님, 요거 요쪽에 있는 게 너무 좀 빨간 게 커서 그런데 얘를 좀 클럽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한테 가장 좋은 도구가 돼요.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칼리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지를 리스트업 할 수 있는 게 여기에요. 그 외에는 동일해요. 얘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모니터가 몇 시간 작동됐는지 체크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스스로 계속 카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200시간이 지나면 칼리브레이션 다시 해줘 라고 경고창을 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니터 앞에 보면 이 불이 있는데요. 전원 버튼인데가 색깔이 있는데 그게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면 다시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모니터가 타이머가 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추가 메뉴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해보시면 되니까 저걸로 넘어가죠. 자, 타겟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 타겟을 만드는 건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도 동일하고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도 동일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볼까요? 컬러 가면 뭐예요? sRGB, 어도비 RGB 많이 들어봤죠? 아까 얘기 나온 지표들이에요. 컬러 스페이스 그러면 모르겠으면 sRGB, 모르겠으면 어도비 RGB. 알겠으면 내가 알아서 쓰고 나중에 줄 때 조심하는 거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설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sRGB로 한번 타겟을 만든다고 쳐요. 타겟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sRGB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모니터는 어도비도 지원되니까 어도비 RGB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모니터 네이티브로도 하나 만들어 놓고 혹은 프린터에 맞게 프린터 종이에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밝기. 또 나왔죠. 아까 나온 리스트에 있었잖아. 뭐예요? 베이식 캔들라. 아, 나는 좀 어두운 데서 작업하는데 좀 낮추세요. 아, 난 좀 밝은 데서 작업하는데 높이세요. 큰 의미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쓰는 모니터가 정밀하고 잘 만들어진 모니터라면 밝기를 조정한다고 해서 색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것도 모니터를 테스트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밝기 조정을 해보면서 색깔이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내 느낌적으로 채도나 명도가 좀 바뀐다라는 느낌이 들면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색깔은 거의 중성으로 비슷해야 돼요. 밝기를 조절했을 때. 그리고 화이트 포인트. 아까 얘기했죠? 6500 케빈.
아, 뭐 5000 캡이 쓰셔도 되고요. 종이에 맞추겠다, 뭐 거기 쓰셔도 돼요. 그러나 모를 때는 6500 캡인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6500 캡인도. 그 다음에 이건 블랙 포인트에 대한 거예요. 제일 어두운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 에이저 모니터가 대략 0.15 정도가 나와요. 0.15, 0.14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프린트 인쇄하는 거는요, 색깔이 살짝 떠요. 회색이 떠요. 블랙이 짙게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그거에 맞추려면 좀 끌어올리실 수 있어요. 그럼 톤 전체를 좀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좀 더 잘 시뮬레이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레이 감마 2점이라고 그랬죠? 왜? 아유, 몰라요. 그냥 외워요. 2점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라이어트에서 그레이 감마냐, 스탠다드냐, 컨트라스트냐. 모르면 그레이 밸런스를 쓰세요. 왜? 이거 쓰면은 전반적으로 블랙에 대한 아까 색깔 끼는 거 있죠? 그걸 최대한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가 세팅돼요. 아, 이게 당연히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실제로 되게 어려워요. RGB 3개의 채널을 어떻게 밸런스를 조정하면 중성일 것 같지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색깔이 껴보여요. 그래서 그걸 따로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레이 밸런스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에 타겟에 대한 이름을 적어요. 그래야지 내가 이걸 구별할 수 있죠. 내가 뭘 만들어놨는지.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밝기 얼마, 색온도 얼마, 감마 얼마, 그 다음에 여기다 뭐 sRGB, 어도비 RGB 써놓든지, 아니면 뭐 편집장 이름을 써놓든지, 아니면 뭐 그지 같은 모니터 뭐 이렇게 써놓든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센서를 골라요. 에이저는 몇 가지 특수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내장 센서인 경우는 여기 떠요. 내장 센서를 이용해서 외장 센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떨 때 쓰냐면요, 에이저 모니터가 납품된 것 중에 픽사라는 데가 있어요. 영화 만드는 픽사. 거기 한 2000대의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모니터 애니메이터들, 2000명의 애니메이터들이 똑같은 색깔로 작업을 해야지 결과물이 똑같게 나오겠죠. 그러면 2000대의 모니터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다 잡았어요. 칼리브레이션을 똑같은 장비로. 이 사람은 출근하면 매일 그것만 하는 거야. 하루에 200대씩, 하루에 100대씩 계속 그것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해서 모니터 안에 센서를 내장했어요. 근데 내장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센서랑 저기 있는 센서랑 다른 센서죠. 센서가 다르다는 건 오차가 생겨요. 그러면 얘가 잡고 얘가 잡으면 두 개가 같아져야 되는데 안 같아져. 왜? 센서에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센서를 하나 갖다 잡아요. 그 다음에 그 잡은 결과를 이 안에 있는 내장 센서가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쳐다봐요. 그러면 이 센서랑 외장 센서랑 내장 센서의 차이를 기억해 놨다가 다음번 잡을 때는 외장 센서인 것처럼 내장 센서가 측정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잡아놓으면 2000개를 하나의 센서로 잡은 것처럼 일정한 컬러를 유지시켜 줄 수 있어요. 그게 레퍼런스 디바이스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어요. 요건 이제 하드웨어가 내장되어 있는 애들이 쓸 수 있는 특수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눌러서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하는 건 간단해요. 지금 요건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여기서 한번 컬러 내비게이터 돌려볼게요. 그러면 요 위에서 이렇게 센서가 띠딕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색깔이 바뀌어요. 모니터 색깔이 바뀌면서 빨간색 뿌려주고 빨간색이네, 파란색 뿌려주고 파란색이네,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정을 나오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실제로 목표로 했던 건 120 캔들라에 6500 케빈의 2점이었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129.5 캔들라가 나왔다. 이 정도는 사람이 구별하기도 힘든 오차예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표시해주고 그걸 기록에 남겨놨다가 한 달 뒤에 다시 그걸로 돌아가고 한 달 뒤에 다시 측정해서 돌아가고 그래서 일정하게 색깔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의 프로세스예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은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누르면 바로 색깔이 바뀌어요. 이거는 윈도우즈가 바꿀 수도 없고요. 다른 게 바꿀 수도 없어요. 하드웨어가 컨트롤 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드웨어 안에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예요. 딱 바꾸면 색깔이 확 바뀌어요. 확 바뀌고 확 바뀌고.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보이질 않아요. 하드웨어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바꿔도 프로젝트는 색깔이 똑같아. 왜? 나가는 시그널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쪽 모니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미세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는 그냥 표준적인 값으로 타겟을 만든 거잖아요. 중요한 건 옆에 있는 모니터랑 똑같이 만들고 싶거나 에이조가 아닌 다른 모니터 혹은 프린트된 인쇄물과 똑같이 맞추고 싶으면
조금만 트레이닝 된 사람들은 수동으로 해서 자기가 맞출 수가 있어요. 베이스 종이 색깔이 좀 따뜻하네, 좀 푸르딩딩하네 라고 기준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트레이닝 된 분들은 휴, 세츄레이션, 그 다음에 라이트니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레드, 그린, 블루,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라는 채널을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렇게 컨트롤해서 최대한 프린트랑 비슷하게 맞춰놓거나 혹은 에이조가 아닌 다른 모니터를 맞춰놓거나 항상 이 모니터랑 이 시뮬레이션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컨트롤이 잘 되고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 장비가 못하는 애를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못하는 애는 죽었다 깨나도 잘하는 애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100m를 10초에 달리는 애가 100m 15초 달리는 애한테 맞춰서 보폭을 낮춰줘야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게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모니터예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모니터가 비싸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여러 대 놓고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 대를 놓고 다른 모니터를 하나 놓고서는 두 개를 맞춰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쓰다가 중요한 게 있을 때는 한쪽 끄고 한쪽만 쓰거나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컨트롤 되는 게 바로 6 칼라 컨트롤이에요. 그렇게 컨트롤한 다음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 값을 기억해놨다가 5년 뒤에 돌려주고 10년 뒤에 돌려주는 지표로 삼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입니다. 프린트 프로파일은 5위 할게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만약에 프린트 출력하실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쪽에다가 담아주세요. 그러면 이 프린트 프로파일 셋업에서 나오는 걸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QCM을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출력되는 종이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때 실제 모니터가 출력물이랑 얼마나 유사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환경은 퍼펙트한 환경은 아니에요. 전시장 셋업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들을 가져왔어요. 빌려왔어요. 앱선에서 프린터 제공해 줬고요. 그 다음에 뷰박스 딴 데서 제공해 줬고요. 종이도 딴 데서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딱 정밀하게 지금 세팅을 맞추진 않았어요. 그러나 딱 보셔도 웬만한 범위 내에서는 납득될 정도로 비슷하게 재현이 되니까 한번 가져오신 이미지 파일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